안성용 부장 수고하셨고요. 다음은 MBN 위정한 국차장 질문 이어가시죠. 네. 그 황의정신 정성 발언 논란에 이어서 얼마 뒤에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후보에 대해 그 김경수 멋있다, 경수야 힘내라라는 SNS 댓글로 구설에 올랐었습니다. 사건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너무 섣부른 행동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요? 네,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사실은 그 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, 그래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특검을 하기로 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런 법적 절차를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. 그런데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.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제가 평소에 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. 보면 정말 그 어떤 언동에 저는 신중하고 또 늘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의원을 믿는다,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. 네. 사실 박 후보께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. 때로는 근거 없는 공세에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텐데, 이런 점에서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리고 이런 악성 공격이나 그 댓글 조작의 문제를 혹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예, 우리 위정은 국장님이 정말 그런 거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사실은 그 2011년 이제 보궐선거로 나올 때 정말 심각한 네거티브와 엄해가 있었습니다. 특히 뭐 저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지나친 공세, 특히 근거 없는 이런 엄해에 대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. 뭐 공인이야 누구라도 저는 공적 장소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고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, 그 가족들까지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, 특히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원순 제안문건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정말 저는 가장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의 고통이 있었고요.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켜야 되지만, 사실은 이러한 엄해성 기사나 댓글이나 이런 것은 저는 또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. 뭐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여론의 조작을 통한 또 이 민주주의 훼손까지는 용납하기 어렵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런 댓글 뭐 문화를 고치기 위한 어떤 그 대책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,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나요? 네,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실 논란이 있었고 또 비판이 있었는데, 얼마 전 네이버죠? 네, 에서 발표한 그런 조치가 일단은 우리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, 그것이 실천이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